이집트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뭘까요? 나일강. 나일강은 이집트. 이집트는 나일강. 한강의 몇 배입니까? 12배. 나일강 주변에 진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풍요를 누렸던 게 이집트의 사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사람 두 개가 키브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심심하면 된다 뿌리면서 홍수가 일어났던 곳이야. 근데 나일강은 5월과 6월 때만 범람을 합니다. 근데 예측 가능했죠. 회차 고마운 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되는 강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와 풍량과 풍량을 보장해줄 게 나일강. 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화가 발전되면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람들을 도시국가적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리오폴리스라는 그 시대 당시에 또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태양신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뇌를 통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는 그 밑에 노피스 사무실 뒤로 보는 게 있죠. 노피스에는 최고의 신 그리고 밑에 테베신 아까 나왔던 곳이죠. 테베는 대기의 신 아문. 그 18왕조 때 고대 신전을 세웠는데 루스한테 그 고대 신전 누구의 신전이라고요? 아몬신의 신전이에요. 이집트 여행 가면 반드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갈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신화적 이야기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위치와 사회와 지대 계급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어떤 픽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겠죠. 엉뚱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시대 당시에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궁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파라오. 이 파라오가 살았을 때는 태양신 뇌 상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시리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시스 그의 아들 호루스 여기서 세 명이 있는데 얘들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오시리스가 아버지예요. 얘가 초목의 신이에요. 초목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얘가 오시리스가 초목의 신이 나중에 죽게 되는 추천을 합니다. 농사 죽기에 따라서 오시리스가 죽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이시스가 호루스가 이 지하 이 밑에 오줌의 세력과 싸워서 오시리스를 살려냅니다. 살려내면 오시리스가 뭐가 되냐 하면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여러분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입구에서부터 오시리스 앞까지 오시리스가 지하의 신이 뭔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게 한다면 염라대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라대왕 앞까지 가기 위한 그 어떤 뭐 입통이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냐면 파라오. 파라오가 살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태양신. 출국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파라오가 죽어야 죽어요. 죽죠? 죽으면 얘가 뭐가 될까요? 오시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지하세계의 왕이 되어서 지하세계를 관장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죽은 자를 통치하고 그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시리스가 또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죽은 파라오의 형상.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어디서 못 듣는 건데. 이게 열 가지 지향으로 들어갑니다. 열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죠.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두 번째가 나일강과 상하는 이야기야. 결국 나일강 이야기. 그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강이 죽어요, 사람이. 죽었죠? 죽죠? 강이 죽으면 그 안에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물고기가 죽어서 그 사체들이 물가로 둥둥 떠다니겠죠? 그 사체들이 쌓이게 되면 부패하겠죠. 부패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알을까요? 기생 중에 알을 따겠죠. 기생 중에 알을까 봐 파리, 모기, 이네들 막 설치게 되겠죠. 그래서 피계, 이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쇄 반응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염병. 그러니까 날강을 하나님께서 계속 택하는 겁니다. 날강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택할까요? 이때까지 이 20대 풍요를 주장하고 계셨던 건 누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격하는 건 뭐예요? 결정됐을 때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죠. 그래서 깜깜해지죠. 저는 옛날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것 되게 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쎄다. 근데 깜깜하면 자면 되잖아요. 회사도 안 가도 되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깜깜하면 자면 되잖아요. 한번 숨은 타이밍인가?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죽이는 거예요 지금? 태양신 딱. 그죠? 근데 태양신 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바로 죽으면 이 인간이 또 누구예요? 혹시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과 태양, 빛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들까지 파라오의 아들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호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26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탄핵하는 모든 것들은 당시에 이집트 안에서 숭배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요한을 알립니다.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전화를 읽을 때 한 집부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처음부터 그냥 맞아서 죽이면 되잖아. 네? 처음부터 장작 요한 아니 그렇게 쉽게 끝날 걸 그렇게 개구리도 죽이고 물고기도 죽이고 왜 그러실까? 이게 다 뭐하는 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세계 속에서 20세계 속에서 드러낸 사건이에요. 우리로 우리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조인 겁니다. 실제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됩니다.